N.E.O. 쇼핑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정말 제 인생에서 이런 상품을 소개해드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의 어마어마한 구성,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입이 떡 하고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상품입니다. 정말 이 상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설레이는데요. 오늘 기호강 하실 기회, 윤호강 하실 기회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NCT 127의 정규 2집 네오 존인데요. 벌써부터 앨범의 색깔이 좀 다르죠. 아, 빨리 좀 소개해. 아 그냥 지금부터 나오면 됩니다. 아, 그래. 네, 바로 제가 이 어마어마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네, 어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네, NCT 127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울 여기 넷스리.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와, 정말 이 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이 앨범의 주인공을 만나게 돼서 설레이는데요. You're welcome. 네, 여러분 어떠세요? Good. 아, 그냥 잠깐 마시러 나온 느낌으로. Thank you for having us. 제가 이 앨범을 잠깐 봤었는데. 예. 앨범 안에도 패션이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어. 아, 좀 어떤 앨범인가요? 와우.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정은 씨. Yes.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건가요? 길게 말하자면 끝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끝났다. 네. 뭐가 끝난 건가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끝났어요? 네. 그냥 이제 너무 멋있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정말 정우 씨를 네. 최애로 삼고 있는 팬분들에게 어필을 좀 해주세요. 자기가 제일 잘 나오는 사진을 골라서 잘 나온 사진을요? 나가서요? 컨셉이나 것 같은데요. 뭐 네.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기 단체 사진 조금 마음에 드는. 어떤 부분인가요? 뒷모습. 아이고요. 여기요? 일자로 뒷모습이요. 뒷모습. 뒷모습. 네. 뒷모습. 뒷모습. 제가 주로 또 한 뒤통수 하거든요. 아 여기. 베르모우 쓴 분이시군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네. 뒤통수가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팝팡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 이게 바로 N 버전이죠. N 네, 버전. N 버전. 락 밴드 같은 느낌도 있어요. 락 밴드 아주 좋아요. 네. 좋아하는 밴드 있나요? NCT 127이죠. 네, 정답. 야. 아 근데 참고로 저는 데일 밴드도 좋아하거든요. 데일 밴드. 아니 데일 밴드. 데일 밴드. 아무도 안 듣네. 저는 데일 밴드. 데일 밴드. 알잖아. 맞춤 아니잖아. 네, 근데 약간 그 허스밴드도 좀. 허스밴드. 아 정말. 그리고 딱 한 마디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더 해주세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긴 머리였거든요. 아 긴 머리였어요. 저의 긴 머리 마지막 보고 싶으면 정말 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와와. 전화가 지금 터졌다고 합니다. 와와와. 기회였습니다. 네네. 저도 이 앨범 보자마자 정말 기대 너무나 넘쳤고요. 근데 제가 또 이 앨범들을 더 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해찬 씨 괜찮을까요? 아 갑자기요? 갑자기 서프라이즈? 네네. 서프라이즈 네, 그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오긴 했어요. 아 역시나 준비되어 있는 해찬 씨네요. 네 이번 NCT 127 정규 2집 네네. 뭐였죠 제목이? 네 네오존입니다. 네 네오존을 같이 팔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네네. 자 잔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NCT 127에 대해서 조금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NCT 127은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의 네네. 주인말이죠. 아시죠? 아시죠. 이제 알아야죠. 알 때가 됐죠. 자 127은 네. 서울의 뭐죠? 경도. 그렇죠. 서울의 경도를 서울의 온도. 이렇게 딱 온도 아니죠. 네 서울의 경도죠. NCT 127 네, 네. 그런 팀이고요. 네네. 네. 자 어디서 시작하는 팀이죠? 어디서 서울이죠. 서울이죠. 네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앨범 네오존은 말입니다. 네. 총 13개 트랙으로 타이틀곡 영웅을 비롯한 각종 수록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우.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앨범 네. N 버전이죠? 네. N 버전은 어떤 버전인가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위기에? 아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N 버전, C 버전
아예 다르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M 버전의 포인트는 그냥 저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메이크업도 그냥 하다 말았고요. 하다 말았죠. 일단 머리도 다 안 감고 나온 상태예요. 아. 보시면 네.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네네. 그냥 자다 일어난 상태로 와, 이렇게 진짜 찍었는데 그냥 멋있게 나온 거죠. 네. 왜냐 우리가 멋있으니까.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해찬 씨가 이렇게 또 중앙색이랑. 네. 잘 어울리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저는 또 주황색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네네. 검은색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왜냐면 설마 이 앨범 안에 저만 나왔거든요. 아. 아. 나 이 감정 알아. 정말 이것도 앨범 안에 있는 거. 네. 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걸었습니다. 포스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NCT 127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 보기 위해서 좋아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뭘 준비했나요? 바로 이 판넬을. 와우. 대박. 대박. 와. 네,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봐주세요. 네. NCT 127, 26개 도시, 총 37회 해외 공연. 자, 26개 와, 도시가 대박. 어디 어디죠? 26개 도시. 네. 총 37회 해외 공연. 자, 26개 도시가 어디죠? 대박. 중박 소박. 왜 그러십니까? 아,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자, NCT 127 정규 2집 NCT 샵 127 네오 존 명곡의 향연이죠. 네, 네. 무려 총 13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와, 와, 와. M 버전, C 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T 버전은 없나요? 아, T 버전은 아마 T가 좀 나지 않았을까 싶는데요. 와. 네, T 버전 당연히 있습니다. 아. 1버전도 있어요? 1버전. 짜라로. 1버전, 2버전, 7버전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거는 그, 아직 네. 협의가 되지 않아요. M 버전, 그 2버전, 5버전, C, U 버전, L 버전. 네, 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네네. 보도록 아, 근데 하겠... 그걸 또 얘기해 네. 주고 싶은 게 N 버전, T 버전, T 버전은 어떤 버전일지가 좀 궁금한데. 네. 혜찬 씨가 좀 뭐 약간의 네. 스포일러라든지 자, M버전은 굉장히 저희가 리얼리티하게 그냥 평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네. 거고요. 자, C버전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 느낌 알잖아요. 아, 그 느낌 약간 대학교? 대학교 대학생? 네, 미국 과 잠바 그렇죠. 아. 네, 지금 입은 잠바 아닙니까? 네. 대박! 대박! 네. 그리고 우와. 이 C 버전의 포인트는 각자 고유의 대박. 번호가 있다는 점. 대박.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초 대박 주성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CD, 포토북, 카사지, 포토카드, 서클 카드, 스티커, 폴리 포스터, 엽서 포스터까지. 아 입이 또 숨이 막히네요. 굉장히 알찬 구성이죠. 너무 많네요. 이 정도면 그 쩔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앨범 박스 터집니다. 네, 앨범이 터졌어요. 터집니다. 아, 터졌어요. 그 아. 폭발주의 이런 거 붙어 있죠. 네, 붙어 있어요. 대박. 아,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앨범 만드는 곳을 가봤는데 아 폭발 직전이더라고요. 아, 들어. 아, 딱 그 직전까지 네, 만들었구나. 진짜요? 네. 방금 만든 거예요. 대박. 아직도 뜨거워요. 아. 앨범 조심하세요. 방금 만든 겁니다, 여러분. 네. 네네. 자, 이렇게 저희 NCT 127 및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자막.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앨범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네. 위해서 혜찬 씨가 한 명씩 네. 좀 불러서 좀 소개해 주세요. 오. 자, 재현 씨가 이 M 버전과 C 버전의 차이점을 소개해 주세요. 네, 블레스입니다. 네. M 버전과 C 버전의 차이점이요? 네. 오. 걸음걸이부터 스웨그가 다르네요. 네. 일단 M 버전의 차이점은 색깔이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색깔이 엄연히 다르고요. 네. 보시면 들어있는 건 비슷해요. 근데 네. 색깔이 달라요. 달라요. 자, 테일 씨가 또 설명해 주세요. 차이점. 무슨 아 앨범에 네. 아. NCT 그 이 버전 세 개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버전... 자, 색깔 나왔으니까 색깔 빼고 네. 얘기해 주세요. 색깔 다르죠. 네. 사진도 다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잠깐 앨범 안을 좀 봤어요. 네. 좀 봤어요, 제가. 아, 근데 겹치는 사진이 하나도 없다. 와. 이거 가능해? 대박.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영 씨가 네. 이 안에 자세한 내용물들을 하나씩 조금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뭐 N 버전부터 볼 건가요? 아니면 C 버전부터 볼 건가요? 자, 그럼 저는 아 아, CG들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아,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아요. 아,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아, 어떤 거부터 사야 될지. M부터요? 아니요, C부터요? 아니, 아, N부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그래.
이거는 또 M 버전이죠? 네, M 버전인데요. 이거는 가사집이네요. 와. 참 잘도 골랐네. 네네. 가사집입니다. 가사집. 네, 가사집을 보시면 또 저희 이 앨범에 참여하신 우와. 많은 분들과 하나 둘 하면 대박. 하나 둘 셋. 대박. 네, 그 참여하신 작가진들 그리고 코러스 해주신 분들 모든 이 앨범을 함께 해주신 분들과 가사들이 적혀 있는 아주 아주 뜻깊은. 네. 내용의 책인 것 같아요. 약간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네. 싶은데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사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다 다르네요. 사진. 이런 사진 도영 씨의 사진 이런 사진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대박. 이런 사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대박. 아 그리고 또 아 이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이 가사지에 보시면 뒤에 저희의 땡스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대박. 대박! 네. 타이밍이 좀 늘었어요. 네네. 하나, 둘, 셋. 대박! 네, 아, 이렇게 땡스투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찬 구성 놓치지 말고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 C 버전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타상? 네 유타 씨. 네 이게 C 버전인가요? 이거죠? 네. 이 C 버전은요. 네. 아 참고로 앨범에는 이런 거 없으니까요. 네. 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sold separately라고 근데 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사신다면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박. 와 아까 펴져 있던 거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C 버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하자면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 이렇게 또 야한 장면들이 많네. 아 아직 지금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섹시한 멤버들의 아. 그거일까요? 아이고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와 대박. 여러분 진짜 이 사진이 네 여기가 제일 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쪽이죠. 아 이쪽이죠. 이쪽이 왜 마음에 드는가요? 왜냐면 뭔가 자연스럽고 멤버들의 뭔가 얘기하는 모습이나 약간 그런 걸 이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좋습니다. 아 약간 비하인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상 찍는 그 과정에 사진을 네, 찍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대박 사실은 그 전대입니다. 네. 아 제가 또 약간을 더 붙여주자면 네, 붙여주세요. 이 버전에는 약간의 도영 씨의 왼쪽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 도영 씨의 왼쪽 얼굴 정말 레어템입니다. 어디 여러분. 어디? 아 저거? 네네 네, 아 정말 신비한 왼쪽의 얼굴 맞습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우 씨가 나와서 네. 이제 좀 이런 스티커나 이런 포스터를 이용해서 좀 자신을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진짜? 그렇지. 네. 예 포스터랑 앨범 이 사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활용할 대해서 와. 정우 씨가 보여주셨어요. 네 잘 보시면 스티커까지 다 다릅니다. 네. 버전마다. 아 잠깐만. 네. 일단은 잠깐만. 네 몇몇은 특히나 뭐 태일 씨 뭐 표정은 조금씩 똑같을 수도 있지만 네. 옷과 머리는 스타일링. 다릅니다. 네, 다 다르죠. 네. 질문이 뭐였죠? 아, 질문이 아니라 네 꾸며주세요 본인을. 네. 그러니까 이 앨범을 샀어. 네. 샀어 이렇게 딱 왔어. 네. 그럼 이 조그만한 거 안에 이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홍보해 주세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제 스타일대로. 네. 스타일대로. 우선 이거 박스를 까요. 네. 까요. 네, 오픈 언박싱이라고 하죠. 네. 언박싱을 하고 이제 이게 보니까 다섯 개로 나눠져 있네요. 스티커까지 해가지고 다섯 개나. 네. 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단 우선 한 번씩 봅니다. 훑어봅니다. 봤어요. 훑어보고요. 네. 다 훑어보고 이제 넘겨요. 네. 넘겨요. 다음 장도 훑어봐요. 이렇게 다 봐요. 네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D를 CD 플레이어에 넣고 네. 올린 다음에 이 스티커로 네. 자기 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입니다. 네. 자 정우 씨 폰 어디 있나요? 아 왜 해찬 씨가 물어보는 이유가 네, 이런 아. 스티커로 이렇게 핸드폰도 꾸밀 수 있다. 아 기대다. 기대 대단한 거죠. 네네.
자, 스티커로 직접 꾸며주세요. 네. 아, 네, 이게 핸드폰이 하나 왔는데 네. 제가 이거를 한번 꾸며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네. 들고 네,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MC인 잔이 네. 형 얼굴을 한번 붙여볼게요. 아, 좋아요, 오. 좋아요. 네, 이거를 여기다 두고요. 아, 새롭네요, 이 얼굴.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앞에다 붙여요. 네. 위, 뒤에다 안 붙여요. 식상 안 해요. 그래서 아. 딱 그 시간, 시간에 아, 붙여요. 뭘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보일 수 있게. 그쵸, 그쵸. 아. 그냥 우와, 뭐 그냥 대박. 카톡, 카톡. 그냥 뭐 메시지 못 보내 그냥 여기 자판기에다가 붙일게요. 알죠? 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사진만 보겠다. 어, 사진만, 사진만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이런 마음이죠. 아, 그러면 셀카 찍을 때도 약간 같이 찍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 오, 그런 거죠. 뭐 자기 체외가 대박. 이제 자기 체외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그런 수 있게. 느낌. 아. 그런 바이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커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정우 씨가 또 태희 씨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얼굴에 조금 약간 붙여가지고 셀카를 같이 찍는 아, 셀카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 용도도 아니면 유유 귀에다가 아, 귀에다가 아유 태형이 형 마크 씨는 특별히 정수리에 정수리 네. 그럼 붙여주세요 네 아, 인중 어때 인중 아 인중 아 근데 마크 형은 뽀뽀를 싫어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입술을 싫어해요 아. 그래서 여기 정수리에서 정우 형의 향긋한 정수리 냄새 안 보여 안 보여 네, 정수리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했을 때 보이는 게 포인트인 거죠 우와, 와 대박 안녕하세요 어 좋았어요 그렇죠 와 안녕하세요 대박 자 정우 씨가 여기 패널 계신 분한테도 우와.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아, 네 제가 그냥 임의대로 다 붙일게요 그냥 네네. 여기다 아 제가 또 근데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리고 싶어요. 이거는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요새 트렌디하는 트렌디 세러들만 한다는 그 마스크 팩이거든요. 트렌디 세러. 세러. 여기다 이제 폼클렌징 바르고 이 얼굴에 이게 네, 한번 붙여주세요. 이거는 특별히 팩을 붙이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네. 굉장히 쫀득쫀득해져 있어요. 네네. 지금 딱 보니까 누가 하고 싶네. 아.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 아니다. 나는 아니야. 여기 있네. 찾았다. 우와 시각 굉장히 대박 아 잠깐만 근데 눈은 어따해 눈 여러 개지 눈 열 수 있게 우와 와 이거 하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아 네. 이게 다 물론입니다 이거 LED 마스크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전기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고 이게 또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네 굉장히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붙이고 태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게 할로윈 카스튬. 와. 할로윈 때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때. 와우. 와우. 그런 느낌, 그런 바이브. 네네, 이거 챙겨야 맞습니다. 됩니다. 도영 씨 촉촉하시나요? 어, 네, 아주 촉촉해요. 원래 팩하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 아, 근데 이 팩은 말 잘할 수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 네. 어, 잘하시잖아요 지금. 잘 생겼다. 또 보니까 여기 또 하고 싶은 생겼다. 사람이. 아, 네. 어, 이 스티커 부족하죠. 네, 하고 싶은 사람이 많네. 또 이제 텔령은 코어싱으로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 아 눈썹 아니 안돼 안돼 그냥 눈에다가 양쪽 눈에 해주세요 어 눈에다 이렇게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네 태일 씨 스웨그를 한번 보여주세요 5, 6, 7, 8 네. 1, 2, 4 1, 2, 3 1, 2, 7 오케이 와우 와 역시나 1, 2, 7 스쿼드네요 네. 또 one, 여기 여기 squad. 그냥 하나 붙이고요 누구예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태일 형이네요. 오, 좋아요. 입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와, 거의 다 나갔다고 합니다, 앨범이. 안돼, 안돼. 그럼 아. 더 찍어, 더 찍어, 앨범 네, 더 찍어. 지금에서 더 제 찍어. 생각에 셀링 포인트 중 하나를 지금 빼먹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 뭐예요? 바로 혜찬 씨가 이걸 소개해주세요. 자, 이번 앨범에 저희가 준비한 가장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이번 있죠. 이번 앨범 언박싱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는데요. 아, 너무 설레네요. 자, 바로 네. 이번 앨범은 포인트가 놀라지 마세요. 엽서입니다. 와, 와 대박. 대박. 엽서. 바로 엽서 포스터인데요. 우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책이야. 우와, 우와. 근데 이거를 그냥 갑자기 뗄 수 있는 거구나. 마크 사진이 예쁘네. 그냥 툭. 우와. 주세요, 저 주세요, 주세요. 대박. 유다씨 원해요? 우와.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우와. 여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대박.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 우와. 아니면 저희 NCT의 팬 사인회 직접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인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 빨간색 그거 아닌가 그 3D?
네. 감사합니다. 와. 3D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툭. 아. 와. 와. 사고 싶다. 자, 그럼 이거 자니 씨 얼굴도 그냥 아, 정말 잘 나오네요. 툭. 아. 아, 자니 씨 얼굴도 그냥 뭐야, 다 뗐어? 툭. 툭. 이렇게. 네. 무엇보다 이 뒤에 번호랑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유타 씨는 7번이었네요. 네, 7번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7번의 의미. 7번은 럭키 세븐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NCT 127이 대박 났다. 럭키. 아, 럭키 세븐. 네, 우와. 아, 아주 좋은 숫자이네요. 우와. 이 자켓은 우와. 네, 이게 NCT 127의 우리가 정말, 직접 만든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우와, 정말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127과 이 NCT 127, 네, 이런 본인들의 숫자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와, 유타 씨가 진짜 우와, 이 종이 리얼리 사인을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예, 예. 마크 포스터. 마카 냄새. 와. 자, 저희 앨범을 사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행복을 보내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와. 와. 마크 사랑해. 좋다. 자,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우와, 우와 이거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서클 카드? 와. 제가 서클 카드를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어떻게 여러분 좀 탐나시나요? 우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다 모아야지만 진짜 앨범을 만들 수가 있다. 탐난다.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앨범을 모으시다 보면 이렇게 멋진 왕관도 우와, 이렇게 만들 수 대박이다. 있으니까 여러분. 아, 근데 저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왕관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왕관이다. 와, 야, 뭐 해? 너 뭐야? 이런 것도 없어? 이것은 마치 한도 없는 크레딧 카드? 우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띠? 우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미스. 네, 아. 이런 식으로도? 네, 네, 이 김에 저도 포카를 처음 보네요. 네. 근데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 옷은 혜천 씨가 이틀에 한 번씩 입는 그 맞습니다. 스트라이퍼. 정확해요. 제가 정확히 이틀에 한 번씩 입는 자켓과 목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앨범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스터가 있는데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 벽 뒤에 붙여서 사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이게 또 포스터도 다 다르죠. 네, 자 조수 자니 씨. 네. 이렇게 잡고 있으세요. 조자니 씨 어떻게 사인하면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다가 포스터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보이시죠? 맞아요. 포스터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이 두 앨범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포스터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저 앨범 컨셉과 뮤비 컨셉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또 와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우와, 진짜? 짜장면이다. 우와, 진짜 짜장면이다. 우와, 진짜 짬뽕이다. 우와, 진짜 짬뽕이다. 이거 어떡하냐. 자, 여러분 이번 앨범 어떠신가요? 너무나 사고 싶게 만드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좋아. 갖고 싶다. 여러분의 앨범이잖아요. 아니 보통 앨범을 하나 사고 이렇게 즐길 수 있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런 기념으로 유타 씨에게도 이 왕관을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우와 부럽다.
자, 그리고 또 부러워? 마지막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앨범에 이렇게 CD도 있고요. 와, 그 안에 있는 사진도 다른가요? 네, 사진도 다 달라요. 여기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예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처음 앨범이 나올 때는 이렇게 투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앨범 표지를 바꾸고 싶다, 만약에 태웅이 형이 멋있다, 그럼 이런 걸 맨 앞에 넣으셔도 돼요. 그거 대박이다, 진짜. 우와. 그렇게 해서 앨범 맨 앞에 사진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와우. 우와. 이런 앨범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못 봤어요. 우와, 와. 없어요. CD 꺼내서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CD는 CD. 어떤? 어떻게 생겼나요? 네, CD는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네. 아, 심플이다 패스죠. 네. 자, 이렇게 네오존 그 각자 앨범 M버전, C버전, T버전에 맞는 색깔로 이렇게 CD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얘기죠? 저희 NCT 127 정규 2집 타이틀곡 제목이 뭐죠, 여러분? 알아! 영웅. 킷킷. 영웅. 영웅. 킷킷. 네, 영웅이죠. 영어 제목으로 킷킷. 네. 영웅인데요. 영웅. 자, 재현 씨. 네. 이번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가요? 그냥 이거 하나로 표현이 돼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와우!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네요, 이 소리가. 이게 앨범 혹시 안무 포인트인가요? 안무 포인트이자 그 이걸 녹음을 실제로 또 했어요. 아. 한번 들려주세요. 그 네. 이게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돼. 아, 방금 하셨구나. 그래서 그 또 이 음원으로 들어보시면 찾아보시면 또 있습니다. 아, 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냥 그냥 이거 네. 그냥 이거잖아요. 그렇죠. 밥 먹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밥 먹다가 자다가 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할 수 있고 이빨 닦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친구 만났을 때. 에이. 이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거 누가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와와 엑스플로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살 수 있는 건 남아 있겠죠, 아직? 지금 전화하셔야 돼요. 네. 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전화, 지금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 아, 전화하고 오세요. 전화하고 오셔도 돼요. 전화하고 싶으면. 네, 네. 전화하고 오셨군요. 네, 엄청 빨리 전화하고. 성공하셨나요? 네. 성공하셨나요? 근데 우선 좀 상황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거. 너무 폭주 상태여 가지고. 네. 아, 전화 지금 대기 시간이 네. 30분이라고 뜨는데 네, 한국뿐만 정말 그 30분만 기다려도 좋은 앨범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해외 주문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자, 저 맞습니다. 엄마한테 좀 니온고로 뭐지? 어머니한테 전화. 뭐지? CD 마다르. 없대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 의하면은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품절이 된 거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앨범은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요. 네네. 저희 해외에서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어디서나 우리 NCT12처럼 글로벌적인 와우. 앨범이네요. 와우. Yes. 네, 이렇게 저희 앨범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지금 혹시나 또 구매 보고 계신 분이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밑에 클릭하시면 구매할 네.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좋아. 네, 아, 혜선 씨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NCT 127 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스러웠고요.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같이 인사하고 마지막에 NEO 샤핑이었습니다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주원이 된 스트리. 지금까지 NEO 샤핑이었습니다. 샤핑이었습니다.